자, 본 정몽주 21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옛날 이야기, 이게 장편인데 읽어드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역사소설, 역사드라마, 이 사극 이런 것보다 이 옛날 이야기가 훨씬 더 여러 가지로 나은 것 같습니다. 아주 사실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여기 보면은 장면 장면이 다 막 최영장군 나오고 우왕 나오고 리성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주 가치가 있네요. 자, 이같이 깊은 밤에 시중을 대궐로 오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신도 짐작은 하였습니다. 싸움이 조만간에 시작됨을 알고 있었나이다. 명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정몽주는 최영을 찾아가 하루를 알수 없는 다급한 시국을 의논했다. 대감, 세간에서는 연일 전쟁이 터질 것이라 하면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요. 전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대감? 전하는 지금 당장 명나라를 치자는 것이요. 대감의 생각은 어떻구요? 물론 전하의 생각과 같소이다. 대감, 아니되옵니다. 이러지 마시오. 우리 고려가 진명정책을 쓰고 있는데 저들이 오히려 을러매는 것은 우리를 업신보고 무례히 하는 짓이라. 이보다 더큰 포악과 능멸이 어디 있겠소? 이 사람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소이다. 압록강 이북이 분명 이 나라 땅인데 저희 것이라고 내놓으라는데 진정 참을 수가 없소이다. 허나 그렇다고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려운데 전쟁을 한다는 건 스스로 서불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일이옵니다. 보은, 포은의 뜻이 우국충정에서 나온 말임을 모르는 바 아니요. 하지만 명나라의 횡포를 안 이상 더 묵인할 수는 없는 일이요. 마땅히 군사를 동원해서 명나라를 쳐야 하오. 문화시중 최양의 말은 국권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명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자는 주장이었으나 정몽주는 이 주장에 반대를 했다. 대감, 고려는 일찍이 명나라와 형제의리를 맺고 사친해온 지 오래오.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오. 대감, 려동을 침으로써 강대국을 건드린다는 것은 자는 범을 깨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이오. 더욱 큰 어리석음을 저지르기 전에 려동 정벌에 나서야 한다는 게 나의 주장이오. 최영의 생각은 요지부동이어서 정몽주로서는 꺾을 수가 없었다. 이때 우왕은 정몽주를 또다시 명나라로 보내었다. 그러나 정몽주는 이번에도 리어동에서 거절을 당하고 돌아왔다. 정몽주가 돌아오자 우왕은 그를 삼사좌사로 임명하였다. 삼사란 나라의 재정과 곡식의 출납, 회계를 맡아보는 관청이었는데 포은 정몽주는 이 관청에서 정이품에 해당하는 좌사를 맡았던 것이다. 이때 우왕은 문화시중 최영과 수문화시중 리성계를 데리고 봉주에 나가 있다가 이런 분부를 내렸다. 과인은 기필코 려양을 칠 터이니 경들은 힘을 다해 내 뜻을 이루어주오. 려양을 치는 일은 불가합니다, 전하. 임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리성계는 분명한 뜻으로 왕의 명령에 거절의 뜻을 밝혔다. 경은 어째서 불가하다는 게요? 예, 지금 군사를 동원하는 데는 네 가지 불가한 것이 있어옵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이 첫째 불가한 것이요. 여름에 군사를 출동하는 것이 두 번째 불가한 것이요. 온 나라 군사들이 멀리 나가 싸우는 사이에 왜구가 빈틈을 타서 침범할 터이니 세 번째 불가한 것이요. 게다가 무덥고 계속 비가 오는 시기라서 활에 악유가 녹아 풀어지는 것과 군사들이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이 네 번째 불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소, 리시중. 전하, 천령 이북당이 떠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나이다. 한번 콧대를 꺾어 놔야 하나이다. 지금 명나라는 방금 나라를 세운 데다가 북쪽에는 아직 원나라가 노략질을 계속해서 눈코 뜰 새 없이 없는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되어이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한때 본때를 보여주어야만 다시는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나이다. 최영의 말을 들은 우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시중의 말이 옳소. 대선은 이미 정해진 것이니 리시중은 더 말하지 말고 동심동덕으로 분전해 주기만 바라오. 우왕은 마침내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삼아 왕과 함께 서경에서 독전케 하고 리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로 삼아 좌우군 도합 10만을 거느리고 서경을 떠나게 하였다. 리성계는 왕의 명령이라 하는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개경을 떠났으나 일부러 여들의 80리 걸음으로 느릿느릿 행군을 하였다. 이것은 분명 최영이 우왕을 꾀어 나를 죽이자는 수장이지. 이렇게 생각할수록 리성계의 마음은 감주괴듯 부글부글 괴어올랐다. 22일 만에 압록강변에 이른 리성계는 위화도에 올라 휴식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서경에 나와 있는 임금과 최영에게 북정이 불가하니 회군령을 내려달라는 글을 띄었다. 이것은 왕과 최영이 듣지 않을 줄 번연히 알면서 일부러 한 짓이었다. 리성계는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들의 믿음을 얻고 우매한 왕과 최영에 대한 군졸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날씨는 무덥고 내한일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 군사들의 원망 소리는 날마다 높아만 갔다. 우왕과 최영은 리성계의 청구를 깔아 뭉개고 속히 압록강을 건너라고 독촉하면서 친히 의주에 와서 독전하려고 성천까지 올라왔다. 일이 급하게 되자 리성계는 조민수와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회군의 뜻을 타진해 보았다. 고려의 사직을 보전하려면 군사를 돌려 간신들부터 잡아 죽여야 하오. 얼써 어서 회군령을 내리시오. 고려의 사직은 리시중이 한마디 말에 달렸어. 군심은 이미 리성계한테 쏠리고 있었다. 여러 장군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길로 돌아가 역신 최영을 몰아내고 고려 사직을 바로잡읍시다. 이리하여 리성계는 위화도에서 반기를 들고 개경을 향하여 회군령을 내렸다.